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인쑥쑥 명품 아이돌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기 풍년들이죠? 진학입니다. 상당한 대주인데요. 극강의 허황중투가 멋집니다. 서출도에서 나온 극강의 중투 진학이네요. 상당한 촉수이죠? 진학의 중투 대주가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가 않겠습니다. 제가 촉수를 쉬어봤는데 총 11촉입니다. 이렇게 빨고 홍해도 들어가 있고요. 축에도 홍해가 예쁩니다. 극강의 중투 진학입니다. 이 아이는 210만원이네요. 탐나는 아이 어버가세요. 그 다음 아이는 금곡입니다. 남아미 실생의 태용종의 이렇게 황복륜입니다. 금곡 복륜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황후와 황복륜이 예쁜 태용종의 이법의 아이입니다. 엽성도 두텁고 되게 야무집니다. 보시는 금곡 축도 예쁘네요. 축에도 황후와 복륜이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금곡 이 아이의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예쁜 아이네요. 그 다음에 아이는 금두입니다. 직도형의 황후가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제가 총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붙으면 얼룡이고요. 내축에 느근이죠. 첫 번째 금두 자축이 하나 2개 5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황후가 예쁘죠? 첫 번째 금두 15만원입니다. 두 번째 금두입니다. 자축이 하나 2개 또 모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토시안이 예쁘죠? 두 번째 아이도 15만원입니다. 세 번째 금두입니다. 자축이 하나 2개 3개 축이 많네요. 자축이 3개 모축이 하나입니다. 이 아이도 같은 가격에 15만원입니다. 금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서입니다. 백중투인데요. 이렇게 살짝살짝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 보여드렸던 황중투 이 아이는 백중투입니다. 첫 번째 서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촉수가 많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백중투가 보입니다. 첫 번째 서 제가 착하게 10만원에 드립니다. 두 번째 서입니다. 굉장히 백중투가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얘가 좋습니다. 자축이 하나 모축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10만원이네요. 서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아이는 건국입니다. 제가 총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국에서 많은 명품이 나오죠. 건국호, 건국정, 건국비, 건국복륜 핫한 아이들 건국에서 나왔고요. 건국으로도 굉장히 핫합니다. 첫 번째 건국입니다. 촉이 많습니다. 자촉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촉이 다섯 개, 모촉 하나 이렇게 대주입니다. 보시는 첫 번째 건국의 와인은 30만원입니다. 여기서도 또 좋은 애가 나오겠죠. 두 번째 건국입니다. 두 번째도 다촉인데요. 자촉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모촉 하나입니다. 이런 묵도 콩국의 애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묵이 좀 있네요. 첫 번째도 묵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콩국, 이 아이는 제가 25에 드립니다. 세 번째 콩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촉수가 많습니다. 자촉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자촉이 네 개, 모촉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는 20에 드립니다. 콩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친엽의 애를 가진 무성과 청선입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새엽의 친엽수죠. 무성과 청선의 차이점은 무성은 이렇게 니축의 니근이고요. 청선은 청축의 청근입니다. 초록초록 청축의 청근과 흑색의 니축의 니근입니다. 무성 자세히 볼게요. 촉이 많습니다.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촉이 꽤나 많죠. 자축 하나는 큽니다. 자축이 다섯 개, 모축 하나입니다. 다축의 무성. 이 아이는 20만원이고요. 청선도 촉수 가 많은데요.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축이 세 개, 모축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청선을 자세히 보시면 축이 빵빵하니 볼륨감이 있죠. 이 겹침이 예쁜 청선. 무선보다는 좀 더 크네요. 이 아이도 20만원입니다. 무선 청선이네요. 그 다음에 아이는 부학입니다. 예쁜 항원반을 가진 아이인데요. 부학은 착한 가격임에도 상당히 이해가 좋은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기특한 아이죠. 부학에서 명품의 능삼체, 피청 이런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청축부학도 부학에서 나왔는데요. 부학은 니축이 느근이고 청축부학은 청축의 청근입니다. 첫 번째 부학입니다. 항우반이 예쁜데요. 자축이 하나, 두 개, 모축 하나입니다. 첫 번째 부학이 착하게 제가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애가 좋죠. 두 번째 부학입니다. 자축이 하나, 두 개, 모축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아이도 7만원이고요. 세 번째 부학입니다.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자축이 네 개, 모축 하나입니다.
보시는 부엌도 7만원입니다. 부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착한 부엌 업어가세요. 그 다음에는 북두성입니다. 2010년 풍남연합회 신등록품으로 북두성은 뜻은 흐르는 별이 반짝이는 듯한 엽성을 가진 뜻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녹사자번이 마치 별빛이 반짝이는 듯한 흐르는 별빛이죠. 니치게 늙은 붙으면은 올령입니다. 또 여기서 명품에 북두관도 나옵니다. 사자 복륜의 예를 가지며 북두관의 명품이 탄생을 하죠. 북두성 첫 번째 자세히 볼게요. 예쁜 자축이 하나, 두 개, 모축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녹사자 반호도 나옵니다. 예쁜 이름을 가진 북두성 첫 번째 아이는 15만원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네요. 두 번째 북두성입니다. 튼실한 모축이 하나 있고 뒤에 보시면 예쁜 신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라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백호도 두르고 있습니다. 호가 들어갔네요. 두 번째 북두성 10만원입니다. 북두성 첫 번째, 두 번째네요. 오늘은 제가 돈이 쑥쑥 자라나는 명품의 인기 북남들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또 많이 추워진 초겨울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서 더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